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태도는 기이함과 섭섭함을 넘어서 놀라움 그 자체이고 때로는 분노 그 자체입니다. 10월 14일 날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시위 적절한 지적입니다. 제목은 양상훈 칼럼 이건희 폭탄 발언 26년 정치는 사류에서 지류로 그리고 작은 제목에는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던졌던 화두 기업 2류 관료 3류 정치 4류 삼성 등 우리 기업들 글로벌 초인류가 됐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는 나쁨 이상함 추함의 경쟁이다. 양상훈 칼럼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도 많은 분이 기억 하고 있는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도 중국 베이징 한국바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꼴찌는 흔히 삼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한국 정치를 삼류도 아닌 사류라고 했다. 바닥보다는 더 아래인 지하 수준이란 뜻이다. 이 말이 나가고 난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엄청나게 삼성이 시달렸죠. 그 말에 김영삼 대통령도 아주 뭐 야단법석을 지었으니까. 양상훈 주필의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칼럼을 쓰면서 이건희 회장이 사류라고 했던 한국 정치는 지금쯤 맨유가 됐다고 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 떠오른 말은 지류다. GSGG 그 지다. GSGG라는 쌍 욕을 처음 쓴 것도 국회의원이지만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지류라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대선 출마자들을 보며 혀를 찬다. 우리나라가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추한 사람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누군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들이 또 세상을 뒤집으며 글로벌 초인류 기업들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호령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가 막힌다. 이건희 회장의 선친인 고 이병철 회장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된다고 했다. 지류가 초인류를 근박하는 세상을 말한 것 같다. 여기가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올바른 지적을 읽으면서도 내내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선거 자체가 조작되어서 야단입니다. 지금은 야당의 경선 자체가 조작되어서도 야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의 침묵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기막힌 일입니다. 양상훈 주필의 이야기처럼 우리나라가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는 점에 저는 아주 철저하게 동감하면서도 이것을 바꾸는데 언론인들은 힘을 갖고 있고 책임감도 느껴 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경선 조작 넓은 의미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문제를 제기해도 조선일보는 일체 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못한 일이 있으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오히려 특정 정치인을 쿡 집어서 미는데 그리고 아주 기이한 여론조사를 부풀리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 언론의 보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보도해야 됩니다. 조선일보의 지면을 채우는 좋은 주장이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란 공동체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과 한탄과 분노를 갖게 됩니다.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를 다루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력 언론계 출신의 일부 인사들의 논조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이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진영 논리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사실이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혹스럽고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양상훈 칼럼에 대해서 독자 이병모 님이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저는 양상훈 칼럼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은 과연 면류일까 생각합니다. 광우병 선동, 세월호 선동, 천안함 선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보면서 언론이 최소한의 제 역할만 했어도 이 나라에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병모 시민의 이야기가 얼마나 시의적절한 겁니까? 정치인을 나무라고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